네. 배우 김수미 씨가 오늘 오전 향년 75세로 별세했습니다. 사인은 고혈당 쇼크로 전해졌는데요. 빈소는 서울 한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동료 연예인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현장 상황 알아봅니다. 최진경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한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나와 있습니다. 김수미 씨의 빈소는 이곳 지하 1층에 오후 2시쯤 마련됐습니다. 장례식장 입구 앞으로는 많은 취재진이 모여있는 상황인데요. 유족들이 장례를 조용하게 치르길 원하는 만큼 빈소 내부 출입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빈소가 마련되면서 배우 신현준, 염정아 씨를 비롯한 동료 연예인들의 조문이 속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고인과 여러 작품을 함께했던 배우 신현준 씨는 장례식장 입구를 나설 때까지도 울음을 멈추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배우 김수미 씨는 오늘 오전 향년 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씨는 오전 8시쯤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서울 성모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 씨의 최종 사인은 고혈당 쇼크로 파악됐습니다. 유족은 고인이 오랜 기간 당뇨를 앓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수미 씨는 지난 5월 피로 누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며 활동을 중단한 바 있는데요. 당시 공연과 방송 활동이 겹치며 피로가 쌓여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유족 측은 김수미 씨가 최근까지 출연했던 뮤지컬 친정엄마의 출연료 미지급 문제로 소송을 준비하면서 관련해 스트레스가 많았다고도 전했습니다. 1949년생인 김수미 씨는 1970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습니다. 이후 1980년 30대 초반의 나이로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노인 역인 일용 언니를 맡아 20년 넘게 연기하며 국민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수미 씨는 드라마와 영화, 예능까지 장르를 넘나들며 여러 프로그램에서 활약해왔는데요. 최근에는 뮤지컬 친정엄마의 주인공 복란 역으로 또 예능 회장님 내 사람들을 통해서도 대중들을 만나왔습니다. 유족으로는 배우자 정창규 씨와 딸 정주리 씨, 아들 정명호 씨가 있으며 며느리는 배우 서유림 씨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